그렇습니다. 박수와 함성. 일단 좀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DB가 또 승리를 하면서 예선에서 정말 박빙 승부 16대 15 1점 차 승부를 펼쳤던 두 팀이 다시 이제 준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같은 조에 속했던 팀들은 이제 결승에서 만나기 이제 대지표가 짜여지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초등부에서 이제 고학년 저학년부에서는 두 팀씩 나오거든요. 두 팀이 이제 서로 결승에서 만날 수 있게 만약에 결승에 올라간다 그러면 서로 결승에서 만날 수 있게 대지표를 짜다 보니까 네. 예, 예선에서 만났던 팀은 이제 준결승에서 재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팀에서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정말 참 감독님은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역대로 이제 이 대회가 이제 12번째 열리는 대회인데 2007년부터 시작돼서 12번째 열리는데 네. 두 번 있었더라고요. 같은 팀이 서로 결승에서 만나서 네. 이제 대결을 했던 게요. 역시 데이터 하면 이지범.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서 4연승을 거뒀고 네. 득점이 평균 18.5점을 올렸는데 실점이 2.5점입니다. 네. 두 경기에서는 0점으로 막았고 나머지 다른 두 경기에서도 5점씩 실점을 했거든요. 공격과 네. 수비가 지금 뭐 거의 네.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뭐 SK 같은 경우에는 8.5점 올리고 6.3점 실점을 했거든요. 네. 3승 1패를 기록했는데 뭐 특히 3승에게 질 때 18-1로 졌어요. 네. 그러니까 1-18로 졌거든요. 강팀을 만났을 때 약 득점을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G가 지금 현재 예선에서 보여줬던 기량만 놓고 따진다 그러면 LG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양 팀의 경기 팀오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뭐 LG 같은 경우에 배대범 선수가 어제 약간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코트 위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픈데도 잘 참고 꾹 참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 대회가 뭐 유소년 클럽 농구에서는 가장 큰 대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뒤쪽 공을 내줬습니다. 윤동욱. 이번엔 패스 미스. 권민수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수비를 성공을 시키고 있는 SK이고요. 만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SK 공격권 계속해서 SK. 양팀 코치 SK에서 안쪽으로 인바운드 패스. 인바운드 패스. 이때 파울이 선언됐고요. 애기들 귀엽냉. 말투도 귀엽네요. 저도 이제 제 조카들 보니까 참 어린 선수들이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흐뭇하더라고요. 어른 쪽에서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배대범. 배대범! 오른손! 자,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김태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선수들 각자의 또 농구 악세사리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김태환 선수. 그렇죠. 근데 유니폼과 딱 깔맞춤으로 깔맞춤. 네. 일단 신발도 빨간색. 베레범 선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저학년부에서 이렇게 자유투 두 개 연속으로 넣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일단 자유투 두 개를 모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웅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어제는 베드먼 선수가 나갔을 때 김두현 선수가 또 알찬 같은 활약 해줬어요. 그렇죠. 네. 임승훈이 교체로 들어가고 이효석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권민수 선수도 점퍼를 좀 정확하게 후반에 양쪽 코너 쪽에서 점퍼를 또 정확하게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앞쪽에서 수비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LG에서는 배대범 선수, 백지웅 선수, 임승훈 선수 이 세 선수가
그래도 좀 기량이 좀 뛰어난 선수로 꼽히는 거든요. 네. 꼽히고 있거든요. 일단 신장면에서 평균 신장은 SK가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소유찬 선수 마드패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SK가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압박 수비에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소유찬 멀리 던져줬습니다. 이 선수가 공을 받을 수 없었고요. 의도는 좋았는데 조금 패스가 좀 강하고 높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지금 저희 앞쪽으로 선수들이 쫙 오면서 퍼지는 모습이 멋있네요. 네. 이쪽 공을 내줬습니다. 단독 돌파 오른손 임승훈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깥쪽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권민수 리바운드 경합 과정 공을 따냈습니다. LG 뒤쪽 중거리 던져봤습니다만 이때 수비자 파울. 권민수 선수가 네.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10명 코트 위에 있는 선수 중에서는 권민수 선수가 가장 작은데 또 리바운드를 잘 따냈었고요. 권민수 선수는 피부가 네. 이제 약간 얼굴 타서 축구 선수 느낌이 좀 오히려 납니다. 농구 선수들은 보통 이제 실내에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하얀 편인데 권민수 선수는 조금 축구를 미리 다녀왔는지 피부가 좀 약간 검게 걸렸네요. 굉장히 또 바깥에서 열심히 또 농구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김동현 선수도 신발끈이 풀려서 네. 신발끈 묶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치님이 또 어제 묶어주고 계십니다. 어제 선수들도 묶어주더라고요. 네. 바로 뛰어나와서 어제 모습이었고요. 네. 네. 어제 KCC 뭐 선수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뭐 네. 원포인트 레슨도 하고 네, 사인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1 뭐 코치로서 또 활약도 했었는데 벤치에서 뭐 선수들 경기를 지켜봤는데 그때 코트에 나와서 신발끈도 묶어주고 또 선수들 일으켜주기도 하고 네. 네, 다양한 모습 좋은 추억을 또 쌓고 갔었죠. 또 선수들 지금 뛰고 있는 코트 위에 선수들에게 또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유투 1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지환 자유투 성공. 양팀 모두 일단은 자유투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노카운트가 선언이 됐네요. 네. 슛을 던진 다음에 라인을 넘어가고 그걸 밟으면 카운트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슛을 던진 이후에 라인을 넘어갔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자유투 2구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양팀 모두 자유투 적중률 좋은데요. 앞쪽으로 백지웅 측면입니다. 배대범 파고들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앞선 경기보다 점수는 조금 적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팀이 이길 승리를 한다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인 경기 내용을 따지면 LG가 조금 앞서고 있죠. 그렇죠. 임승훈 선수가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었고요. 빠르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권민수 악착 같죠. 권민수 내놔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어제 이제 스텝백을 선수들이 배웠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실전에서 활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근데 뭐 그걸 눈으로 보고 했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연습 좀 돼 있었기 때문에 성공 슛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골 밑에서 오픈 찬스 블락킹 임승훈이었고요. 다시 한 번 연속 블락 이후에 단독 돌파 골 밑 들어가진 않네요. 네. 연속 블락 임승훈 선수였거든요. 자 여러분, 와. 앞에 있는 선을 넘어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블락. 네. 예선전에 그냥 다시 한번 블락. 어림없다 이놈아. 방금 네.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 네. 그리고 저 패스가 조금만 더 빨리 나갔다면
좀 블락을 안 당했을 것 같은데 패스가 조금 약간 늦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점할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이제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배대문 선수 자유투 4개 모두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이고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임지현 선수. 네, 임지현 선수 드리블 치는데 자기 발에 맞고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뭐 전혀 속상한 표정 없이 쿨하게 또 수비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승훈 연속 오른손 왼손 블락의 주인공 임승훈이었고요. 백지웅 아이쿠야 약간 겹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임승훈 점퍼 환상적인 수비 이후에 득점까지 노려봤습니다. 반대편 파고들면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SK 20을 LG가 가로챘습니다. 권빈수 안쪽에 들어갈 때 더블 드리블. 하지만 네. SK가 드리블 치려고 할 때마다 손시설 하면서 스틸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는 배대범 선수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SK가 수비가 좋네요. LG가 두려워졌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SK가 패스를 한번 할 때 네. 편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끊어내기. 네. 배대범 가로챘습니다. 임승훈 앞쪽으로 아웃넷 패스 내줬고 공격 득점 성공. 네, 임승훈 선수 스틸 한 그 패스를 정확하게 잘해줬고 네. 그걸 또 마무리가 되면서 LG가 확실하게 이제 주도권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화력보다는 수비를 바탕으로 한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고요. 그렇죠. 네. SK가 어제 삼성과 마지막 예선에서 1대 18로 졌었는데 그때는 삼성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신체 조건이 매치업에서 신체 조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강하게 좀 압박 수비를 하니까 그걸 벗겨내지 못하면서 좀 득점을 공격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 보면 LG는 삼성보다는 조금 더 신장이 작고 덩치도 왜소해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저 수비를 좀 뚫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조금은 그걸 또 버거워하네요. LG 선수들이 재빠르다 이런 네, 그렇죠.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뭐 신장은 작지만 네. 그만큼 더 날레게 그렇죠. 또 많이 네. 빨리 발을 빨리 움직이면서 선수들 다 쫓아가면서 또 손짓도 좋아요. 네. 순발력이 뛰어나서 공이 가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손을 그렇죠. 내미니까 그 손에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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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딱 걸리더라고요. 네. 배대범 자유도 100%네. 우와라고 댓글. 옆 코트에서는 삼성이 지금 전반점 맞나요? 20대 3 큰 점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 20분 동안 할 때 현대모비스가 그렇죠. 네. 23점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전반 만에 20점. 일단은 SK 인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일단 SK에게 넘어가는 공은 무조건 LG의 손끝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SK 시간을 충분히 안쪽 내줬고요.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왼쪽 코트는 일단 전반전이 끝이 났고요. 조금 일방적으로 흘러가서 그런지 네. 금세 전반이 끝났네요. SK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틀고 괜찮다는 던지고 난 후에 라인을 넘어가면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 날카로운 눈빛 잘 트이고 자신이 직접 공격 리바운드 공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LG 쪽으로 SK 쪽에서 선수를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선수들이 전원 교체가 되나요 지금? 5명이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어찌 보면 승부수인가요? 승부수일 수도 있고 선수들에게 조금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휴식을 좀 주고 난 다음에 후반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작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팀이 들어왔습니다. LG. 네. LG로서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권민수 선수가 예전에는 네. 어제 경기에서 저 위치에서 슛을 다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딱 아깝게 빗나가네요. 지금 SK 5명 선수 전원 들어와 있습니다. 아, 박찬호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LG의 공격. LG의 공격이죠. 네. 선수들이 백코트를 모두 갔기 때문에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대범. 배대범 던져봤습니다만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확실히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이 네. SK 공은 누가 맞나요? 네. 네 명의 선수가 모두 프로토코트로 넘어갔었거든요. 아, 권민수! 가로채기에 이은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배대범, 배대범의 슈팅 높게 떴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권민수. 그냥 갈 순 없다. LG가 정말 성인 무대의 LG를 보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전반전. 지금 대범 선수 아버님으로 보이죠? 거의 오른편에 권민수. 지금 SK가 선수 교체하고 난 다음에 실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 네, 지금 이제 권민수 선수 파울이 나왔고요. 네. 실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프라인 아직 못 넘어갔죠. 그렇죠. 일단 인바운드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골밑 득점. 아니, 패스가 네. LG에게 패스가 되는 듯한. 일단은 선수들이 네. 모두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바운드 패스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수비시에는 다섯 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매치업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한 명에 두 명이 수비되기도 하고요. 네. 공격권 계속해서 LG 쪽으로. 지금 이 선수들 투입한 건 이제 선수들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눈빛만큼은 하지만 네. 선수들은 그래도 진지하게 경기 잘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갓 농구를 시작한 선수들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LG 네. 권민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LG와 SK와 LG의 전반전 경기. LG가 정말 질식 수비 앞선에서부터 빈틈없는 수비를 선보이면서 단 1점 자유투 하나만을 내줬습니다. SK가 후반전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명체육관입니다. 양 팀의 경기 티보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뭐 LG 같은 경우는 배대범 선수가 어제 약간 발목 부상이 있었죠. 깔맞춤. 네. 일단 신발도 빨간색. 배대범 선수 첫 번째 득점입니다.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인 경기 내용을 따지면 LG가 조금 앞서고 있죠. 그렇죠. 임승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어제 성공 슛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골 밑에서 오픈 찬스 블락킹 임승훈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 블락. 네. 다시 한번 블락. 어림없다 이놈아. LG가 정말 질식 수비 앞선에서부터 네 일단 이재범 해설이 SK 지금 선수와 인터뷰를 잠시 나누어 주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밀 정보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기밀 정보라기보다 네. 앞선 경기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심판 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세 번을 파울을 했는데 자유투를 안 준다. 네. 네. 팔을 치고 그랬는데도 팔을 치고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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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항의.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네. 지점이 다르지 않냐라고 했더니 똑같은데요. 네. SK가 지고 있는데 어떠냐. 기분 나쁘죠. 일단 LG가 압박 수비를 펼쳐주면서 10대 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옆 코트에서는 삼성과 이제 모비스. 삼성이 28대 5네요. 와, 네. 정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SK는 절치 90. 삼성, 네. 저렇게 되면 삼성이 우승하지 않을 거라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은 8강전 두 번째 경기. SK와 LG, LG와 SK의 경기. 후반전 경기 이제 1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쪽 응원석이었거든요. 방금 난간에 따다다닥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서 계십니다. SK 아닌가요? 이쪽은 LG입니다. LG입니다. 네. 배대범 선수를 외쳤기 때문에 LG 응원석이었고요. SK 용대야. 부모님들께서 저도 나중에 저희 이제 애기 생기면 농구 시켜보고 싶을 정도로 이 KBL 유소년 농구 리그에 꼭 한번 참가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농구 잘해야 되는데. 돌파 이후에 득점 성공! 서유찬! 그렇죠. 서유찬 선수가 해결해줘야죠. 네. 지금 이제 이번 경기에서 첫 번째 SK는 야투를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또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나온 득점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를 통해서 추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후반에 전반 막판에 좀 쉬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2분 50초 정도, 30초 정도. 네. 반코트에서 약간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SK가 일단 후반전 시작은 좋습니다. 그렇죠. 임승훈 선수의 블락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소천 선수의 돌파 능력도 무시무시하네요. 네. LG가 다시 한번 공을 가로챘습니다. 손끝에 걸렸었고요. 뒤쪽 정확합니다! 김도윤 선수가 어제 배대범 선수가 나갔을 때 들어와서 한 골 성공시키고 한 10번 던져서 한 골 성공시켰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벤치로 물러났었는데 오늘은 정확도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단독 돌파 오픈 찬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배대범 오른손 먼 거리에서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지환 앞쪽 길게 패스 끊어냈습니다. LG 야. 가로채기 오늘 한 50개 했나요? 어른손으로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50개는 너무 심하고요. 백지웅 선수였고요. 네. SK가 속공기였는데 그게 이제 패스가 차단이 되면서 오히려 역습을 당했습니다. 후반 시작했을 때 서유찬 선수 득점만 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어른손 올라갔는데 아깝네요. 뒤쪽 연결 중거리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희 바로 옆에서 파울이라고 크게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SK 김태환 뒤쪽 이 공을 LG가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앞쪽 빠르게 백지웅 오 SK 소유찬 소유찬 선수 손에 걸렸으면 속공 득점 기회를 잡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베레본 베레본 오른 쪽 파고 들었습니다만 살짝 짧았죠. 김태환 가로채기 LG 골밑 배대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끼리 약간 엉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임지환 이 공을 다시 LG과 지금 이제 네. 임지환 선수 공을 잡아내긴 했는데 라인을 밟으면서 실책이 됐고요. 와 김도현 선수의 깔끔한 깨끗한 중거리 슈팅. SK가 좀 앞쪽에서 공격을 속공 이제 나가는 이제 패스가 잘 나가서 공격을 한다더라도 네. 드리블 치고 넘어가는 속도보단 LG 선수들이 백코트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거든요. 지금도 이수현 선수? 네. 젠버름. 그러다 보니까 SK가 공격 기회를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뛰어주고 다시 벤치로 들어갔고요. 오른쪽 크게 빗나갔습니다. 공격권은 SK로. 일단 SK가 득점에 혹은 정확성을 높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인데 일단 LG의
고무고무손 어디서든 쭉 뻗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중석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비난으로 되고 좀 많이 강도가 좀 강해지면 심해지면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마추어 농구에서는 그런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중계를 꼭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배대범 돌파 올라갈 때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엘리트 농구 할 때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항의했던 학부모는 뭐 퇴장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기 중단 시켜놓고 네. 그 학부모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기를 진행시켰거든요. 그 경기가 중단돼 있으니까 그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실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네. 옆 코트는 34-11로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선전한 양팀 선수들에게 이번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G가 일단 자유투를 이렇게 해서 2군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대편 SK 패스 미스. 삼성 썬더스가 4강에 진출합니다. 백지웅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A코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A코트 일단 준결승전의 두 자리는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모비스와 삼성, 삼성과 모비스가 4강에 안착을 했고요. LG가 어른손으로 배대범 선수 득점 성공. 지금 세 팀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 세 팀이죠.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이 경기가 DB와 모비스 그리고 네. 삼성과 이제 마지막 한 자리 남은. 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이제 LG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네. 지금 그리고 또 경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 경기 아니면 오후에 한 경기 아니면 좀 그래도 오후에 경기 시간이 뭐 두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있었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팀들은 경기 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크게 앞선다 그러면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하면서 경기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네. 뭐 연속으로 네, 다시 한번 신발끈 양쪽 모두 묶어주는 타임. 네, 이번 해설 옆쪽에서 지금 저희 중계 중에 SK 선수가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중계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은 KBL 유소년 농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소년이 주인공인 그 대회이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거든요, SK에. 네. 이동준 선수가 이재범 해설이 대답을 안 해주자 앞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SK에 이동준 선수, 이성준 선수 같이 활약했던 적이 있죠. 네. 참 어린 선수들이 중심이 되고 사실 이 농구의 저변도 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공격권 창원 LG 넘어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3분 46초 안쪽으로 소유찬 선수의 손끝에 걸렸었습니다. 전면 압박 수비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LG 일단은 LG도 앞서 말씀해주신 이 체력 안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올라가는 과정 장민혁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스피드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리고 또 많이 움직이는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삼성을 만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땐 신체 조건에서는 LG가 조금 밀리거든요. 네. 근데 스피드에서는 LG가 조금 더 나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삼성도 진짜 조금 더 좋으면서도 스피드도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체력 관리를 조금 하면서 경기 마무리해야 됩니다. 일단 삼성 선수들이 좀 일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선수들도 주전 선수들을 일단 벤치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장민혁. LG 이준희 선수고요. 이준희 버스 플레이 엉덩이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언제도 이제 유현준 선수가 원포인트 레슨 할 때 자세를 낮추면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리블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농구인데 선수들이 기본기 잘 닦여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향 전환 두 선수 사이 이호석 선수가 막아서고 있었고요. LG 백승혁 올라갈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빅코트에서는 9학년 8강 2경기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저학년 경기를 쭉 보내드리고 있는데 9학년 선수들 신장을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네요. 네. 아, 지금 이제 몸풀고 있는 선수들을 잠시 봤었는데 네. 네. 확실히 신체 조건은 크긴 하죠. 네. 네. 하루가 다르게 잘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저학년부는 4학년 이하고 고학년부는 이제 5학년과 6학년인데 6학년 중심이긴 할 건데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저 나이 때 2년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네. 시기죠. 네. 그렇죠. 뭐 한 10cm 이상은 2년이면 10cm 이상 뭐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네. 이번에는 LG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SK 2분 8초가 남아있습니다. 앞쪽 길게 공을 끊어냈습니다만 SK 백승혁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스텝백 들어가지 않았고요. 베이스라인 경합 상황 찬혁 선수가 끝까지 한번 공을 살려보기 위해서 교체를 할 땐 다섯 명씩 나오네요. 예전에 뭐 프로 한 팀에서도 다섯 명 모두 다 이제 교체를 A팀, B팀 그렇게 운영하듯이 네. 교체를 했던 적이 있죠. 참 농구에서만 볼 수 있는 지금 SK 선수들이 백코트 하느라고 다 드리블 해오는 선수를 놓치는 모습이 있었고요. 던집니다. 골 밑 살짝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반대편 코트 넘어갔는데 네. 저희 앞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넘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가지 않고 있군요. LG가 계속되는 공격 리바운드 다리 사이로 빼줬습니다. LG 볼이 선언됐고요. 공격권 계속해서 LG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LG 또 헬드볼이죠.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헬드볼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이 SK가 전반 막판에 이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인바운드 패스를 할 때 LG 선수에게 패스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았었는데 그래도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이재범 해설의 예상을 뒤엎는 우와 골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슛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네. 36초가 남아있습니다. 옆 경기 이제 고학년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저학년 경기는 32초가 남아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호준 선수네요. SK 신동현 오버헤드 패스 놓치고 말았고요. 네, SK 선수들이 저희 앞쪽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던 이호준 선수였고요. 손끝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 끊어내고 있는 이수현이고요. 이수현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1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이 선수들이 좀 득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좀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넘어졌습니다. 슛 2초 1초 아주 비터 들어가지 않네요. 네. 이렇게 양팀의 8강전 두 번째 경기 끝이 났습니다. LG가 4강에 진출을 하네요. 그렇죠. 이제 LG는 3위 이상 이제 입상을 확정했고 이제 반대편 코트에서 이제 올라온 이제 삼성 네. 삼성은 삼성과 이제 결승 진출을 놓고 이제 다투게 될 것 같고 SK는 선수들이 서유찬 선수 외에 또 이제 LG의 압박 수비를 좀 뚫지 못하면서 네, 준결승 8강 진출에 만족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시 후 고학년 첫 번째 경기 오리온과 삼성의 경기 그렇죠. 잠시 후 보내드리게 되겠고요. 네. 일단 LG의 승리팀
배대범 선수가 저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부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LG 선수들이 모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계석이 이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참 네.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네. 것들. 그렇죠. 일단 배대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배대범 선수고요. 배대범 선수. 자, 창원 LG. 네. 배대범 선수. 안녕하세요. 네, 배대범 선수 오늘 승리하셨어요.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LG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겼어요. 네, 배대범 선수 어제 부상도 살짝 있었잖아요. 몸 상태 괜찮아요? 네. 어제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는 좀 아팠는데 계속 네. 하다 보니까 안 아파졌어요. 농구하면서 가장 재밌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요? 네. 네. 이제 4강까지 올라갔는데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꼭 우리 우승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 한마디. 저희 이쪽 와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LG 선수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까지 배대범 선수 만나봤습니다. 양 팀의